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대 입시 이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상명대학교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참고하시면 안 되는 게 나군에 있는 상명대학교는 천안 캠퍼스에 있는 스포츠 융합학부이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상명대학교 서울 캠퍼스 스포츠 건강관리학과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상명대학교 스포츠 건강관리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 학교의 실기 종목은 20m 언덕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그리고 서전트, 이렇게 총 세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성명대는 좀 설명드릴 게 있어요. 자, 상명대학교는 한국체육대학교와 동일하게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 중에서 내가 잘 나오는 상위 두 과목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국어 성적이 안 나왔을 시에는 수학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바뀐 게 작년까지는 수능이 70, 실기가 30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수능이 52%, 실기가 48%로 실기가 대폭 상승했다는 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일단은 이 부분은 다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이 학생의 수능 성적은 어떻게 나왔냐? 국어 6등급, 수학 3등급, 영어 3등급, 탐구가 4.4다. 그렇게 했을 때 상명대학교 이 학생의 기록, 여학생이었고요. 이 여학생의 기록은 20m 암묵달리기 17.3초, 제자리 멀리뛰기는 233, 서전트는 265. 선생님, 서전트 265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말씀 물어본 친구들 되게 많은데, 다른 학교랑 다르게 유일하게 상명대학교만 갖고 있는 실기입니다. 어떤 실기냐면, 자, 정해져 있는 높이가 있어요. 저쪽 위에 295 위치가 있고, 그리고 265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프해서 295를 찍으면 되고 265를 찍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 누구에게 과연 유리할까요? 당연히 키 큰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거죠. 물론 탄력이 좋은 학생들에게도 유리하겠지만 키 큰 학생들이면 더더욱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학생들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남학생으로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기록이냐? 20m 암묵달리기는 15.4초, 제자리 멀리뛰기는 276cm, 그리고 서전트는 여학생이 265였을 때는 2m 95cm를 점프해서 찍으면 만점. 자, 그러면 지금 이 학생들은 서전트는 만점이 나왔고요. 제자리 멀리뛰기에서 1강, 그리고 20m 암묵달리기 3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 4강에 이 성적에 예비번호로 합격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또 어떻게 국어가 6등급인데 합격을 해요?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 수학, 영어 중에 잘 나온 거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수학과 영어를 뽑을 수 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참고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부터 수능이 52%, 실기가 48%로 바뀌다 보니까, 선생님, 그러면은 이 성적보다 더 낮은 성적도 합격이 가능하겠네요.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졌으니까요. 이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냐면, 만약에 상명대학교가 가군이나 나군에 위치해 있던 학교들이라면은 학생들의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명대학교는 여기 상명대 스포츠 건강은 다군에 위치해 있죠. 근데 다군에 인서울이 몇 개가 있을까요? 상명대학교, 그리고 광운대학교, 마지막으로 숭실대학교입니다. 자, 그러면 숭실대학교는 이번부터 유연성이 들어가니까 좀 많이 빡세지고 안전매치심을 빡세고 이러다 보니까 지원을 못하고, 광운대는 또 내신이 매우 좋아야 되죠. 그럼 거기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인서울을 지원을 하고 싶다면 상명대밖에 남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국어 영어가 2등급이다, 인서울을 가고 싶어, 또는 3등급이다, 인서울을 가고 싶어, 어디를 쓸까요? 결국에는 상명대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학생 또한 실기를 4강밖에 안 했어요. 매우 잘한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실기를 더 잘한다고 해서 낮은 성적이 합격이 가능해진다? 아닙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는 올해 상명대학교 실기의 변별력이 높아졌다고 해도 수능의 변별력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명대학교는 좀 설명드릴 게 많아서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다음에는 다른 학교로 선생님이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